김기수의 하루를 엿보자. 보습감은 어떻게 주는지, 보습감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오늘의 인간극장 김기수 편이다. 아침이 밝았다. 아침 햇살이 기수의 잠을 방해한다. 까꿍. 운동 끝나고 오는 길은 상쾌해요. 매일같이 운동을 해도 몸매는 그대로다. 몇 달 전에 피어싱 뚫은 데를 건드린 모양이다. 아프다. 하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다. 오늘도 기수는 하루를 준비한다. 퍼스트 에센스를 뿌려서 피부가 기분이 좋다. 뭘 찾는 것 같은데 다이소에서 산 구루뿔을 찾은 모양이다. 오늘은 드라이를 빡세게 안 해주고 머리 볼륨만 살려주기 위해서 자연 건조를 할 작정이다. 기수는 앰플을 바른다. 요즘 들어 건조한 것 같아 앰플을 스며들게 하는 방법, 기계를 이용해서 앰플을 스며들게 한다. 손에 힘을 빼고 쫙쫙쫙쫙 먹어 들어가게끔 조절해준다.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면 저것 또한 가능하다. 우리 모두 부지런해져야 되겠다. 크림을 발라준다. 아침이면 크림을 극소량을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발라준 다음 흡수를 도와준다. 목까지 꼼꼼하게 바르는 기수는 꼼꼼쟁이다. 아이크림도 꼼꼼하게 바르는데 원래는 크림 전에 발라야 되는데 잊어버린 모양이다. 요즘 보습감을 위해서 기수는 페이스 오일 두 방울을 손의 열감을 이용해서 꾹꾹꾹 눌러준다. 선크림은 붓을 이용해서 바르는 게 가장 좋다. 넓게 도포되고 얇게 발리기 때문에 선크림은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저렇게 도구를 바르는 게 훨씬 더 좋다. 손으로 꾹꾹 눌러서 흡수를 한번 도와준다. 기초 케어 완벽하게 끝나니 기분이가 좋다. 당황하지 않는다. 원래 그렇다. 까뜨. 옷을 갈아입자. 하얀색 레이어드 기본 티를 장착해준다. 카멜 색깔 벌룬 팬츠를 입어준다. 길다란 허리띠도 필수다. 아노락 베이지 색깔을 입어서 톤온톤을 맞춰준다. 레이어드 짠! 오늘은 톤업 스틱만 이용해서 피부 표현을 할 예정이다. 3중 기능성이다. 미백 기능, 자외선 차단, 거기에 기초 케어까지 같이 있는 아주 똑똑한 물건이다. 눈화장은 눈 착색되어 있는 데를 베이스로 꼼꼼하게 깔고 오늘은 언더까지 꽉 채워서 발라보겠다. 베이스를 넓게 넓게 발라줘서 코 쉐딩과 연결을 해서 코 쉐딩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눈화장을 할 예정인가 보다. 기수가 좋아하는 음영 넣기다. 뒤쪽 한 줌, 앞쪽 한 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눈을 선명하고 또렷하고 그윽하게 만들어 보겠다. 기수는 이 작업할 때 굉장히 예민하다. 뒤쪽 꼬리 부분을 더 내려서 강아지 인상으로 만들어준다. 눈썹을 그려보자. 눈썹은 비대칭이기 때문에 밑단을 따주고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만 채워서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려준다. 결 표현도 잊지 않는다. 코랄색 립 틴트를 안쪽에 살짝 바르고 손의 열감을 이용해서 컨실러와 함께 치크 표현을 해준다. 쉐딩은 턱 쪽에만 공략한다. 오늘은 뭔가 또렷하지 않는 것 같아서
바비 브라운 아이라이너 젤을 이용해서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본다. 또렷해졌다. 이거다. 기수는 이런 눈화장을 좋아한다. 에스쁘아 코라셀 립밤을 이용해서 입술에 생기를 넣어준다.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다. 또 무언가를 찾는다. 아, 마스카라 픽서다. 아이섀도우를 걷어내주는 방법이다. 또 무언가를 찾는다. 향수다. 톰포드. 칙칙 콕 콕 콕 칙. 오늘의 포인트는 나이키 모자다. 바지와 깔매춤한 거는 안 비밀. 까뜨. 오늘 데일리룩을 꾸며봤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패딩을 자주 입는다. 패딩 이쁘게 입는 법, 여러분들이 아는 거 있으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기수는 간다.